오늘 소백산 천동 탐방센터 쪽에서 비로봉 쪽으로 가는데 계곡에 얼음이 상당히 많이 얼었네요. 중간 정도에서 영상을 한번 담고 있습니다. 영상을 보니까 상부대가 하얗게 폈어요. 여기가 한 7분 응선 되는데 여기는 상부대가 없는데 정상 부근은 상부대가 하얗게 폈더라고요. 일단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천고지 정도 올라왔습니다. 이 천고지 정도 올라서니까 이제 상부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야, 별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멋지네. 날씨가 올라오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털모자도 벗고 잠바도 벗고 다 벗고 왔더니 이제 거의 정상 능선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좀 찬바람이 좀 부네요. 날씨는 우리 춥진 않아요. 근데 능선에 올라서니까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멋집니다. 아주 그냥 상고대가 엄청 예쁘게 폈습니다. 하늘도 파랗고 아주 멋지네. 별천지 온 것 같으네. 오늘 12월 12일 지금 11시 다 돼가거든요. 야, 이거 12월 12일 이거 날씨라 그러니 이거 믿어지겠어 이거? 아이고, 턱이 굳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. 너무 멋지죠?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주 그냥 바람이 여러봉 쪽으로는 아무래도 산이 이제 지대가 약간 낮다 보니까 좀 상부대가 별로 없거든요. 근데 반대편 그 비로봉 쪽으로 하얗게 깔렸어요. 고지가 한 1459일 정도 되니까 상부대가 예쁘게 폈어요. 여러봉 쪽으로는 조금 상부대가 좀 없죠. 남문데 이쪽 비로봉 쪽으로 가다 보면 다 그 철쭉 불락지거든요. 이 철쭉 나오는데 아주 그냥 선보다가 예쁘게 폈어요. 정말 멋지네요.